팔찌를 하게 됩니다. 팔찌를 한다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샌딩을 칩니다. 얇습니다. 이 바닥을 뚫게 그대로 갖고 있고. 아, 네. 이런 식으로 한 15% 20%씩 재료를 절감을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아, 다른 데는 이게 두께가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팔찌를 하게 됩니다. 팔찌를 한다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샌딩을 칩니다. 모래로. 아, 모래로? 예. 그래야 이제 거칠게 해야지 코팅을 하면은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예, 이런 봐도 이건 얇고 이건 두껍고 그렇습니다. 이 두꺼운 게 품질이거든요. 옛날에 사람 손으로 다 닦았습니다. 아, 이거 중요하나요? 이게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지가 물고 들어가서 지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혁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물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혁신 제품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서 테스트 트랙에 올려서 빨리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우리 조달참은 지역 기업들의 조달 시장 진출 그리고 지역 기업들의 그 판로 개척을 위해서 또 한 모금이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구도 같이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조달청하고 이렇게 이 협업하는 것이 저희 아마 기업들에게는 큰 이 기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 말씀처럼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조달청과 우리 대구시가 혁신기업 혁신제품들을 혁신기술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 공공조달시장부터 이렇게 창출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좋은 제품을 좀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지정을 해주셨는데 자체적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일주일에 동안 없었습니다. 혁신 제품 제도가 도입된지 만 2년이 하지 않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기관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MOU 체결하고 기관들한테 안내 말씀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청장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혁신조달 경진대회도 지금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 전시관도 만들거나 아니면 온라인 전시도 계속 홍보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조달청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걸 매칭시켜주는 작업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